안녕하세요. 한국 스마트 스키 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스 속기사 그리고 한글 맞춤법 활용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랜서 하면 벌써 자유로움을 느껴지시나요? 속기사도 그런 프리랜서 직업이 또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적성이 맞으시면 이 프리랜서도 좋은 속기사로서의 어떤 직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프리랜서 자격, 사실 자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속기사로 활동하시려면 그러니까 프리랜서 속기사가 되시려면 우선 한글 속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런 일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스마트 속기 협회에서 자격증을 따시면 연수를 받으시는데 요즘은 이제 뭐 대면 연수도 물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 연수 이런 연수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연수를 꼭 받으셔서 어떤 프리랜서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회의 어떤 수료하고 또 협회 회원사 자막방송이든 속기사무소든 여러 회원사가 있는데 그런 또 회원사의 어떤 휴직자라든지 또 퇴직자 이런 분들이 저희 프리랜서 속기사로서 할 수 있는 또 자격이 되겠습니다. 연수가 뭔가 속기사가 연수가 필요가 있나? 자격증 따면 되지.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 다 땄었죠.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안전도 책임지는 그러다 보니까 연수를 꼭 받고 또 연수를 안 받고 하다 보면 흔히 장롱 면허라고 하는 것처럼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이 속기사는 기록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록이 어떤 정확하지 않고 어떤 틀어지고 어떤 사명감이 없다면 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속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내가 속기 자체, 그러니까 발언을 듣고 속기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재반 여러 가지 사항을 내가 알고 속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연수를 하는데요. 연수가 시작되게 된 것이 저희가 이제 어떤 속기사를 그 협회 차원에서 파견하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뭐 기관의 담당자들이 옛날에는 한문도 많이 썼잖아요. 한문이라든지 행정용어라든지 어떤 뭐 세미나 가면 전문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이 너무 약하다. 또 행정용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 또 한자 어떤 단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오청이나 또는 오기를 하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어떤 청취 불능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속기사에 대한 어떤 연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 삼아서 연수가 우리가 뭐 초창기였지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떤 95, 96년도부터 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연수는 우리가 누구나 뭐 표피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속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속기사로서의 자세 또 어떤 속기록, 녹취록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또 한글 맞춤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또 일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방에서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업무 흐름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그 어떤 담당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약 전에는 약 3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요즘은 한 달 정도를 추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기사로 또 취업을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취업 컨설팅도 같이 서류 작성부터
어떤 자기소개서까지 하고 또 면접을 하는데 면접 복장 같은 것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머리부터 화장하는 법, 옷 입는 법까지 또 어떤 면접 교육도 합니다. 그런 일련의 연수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어떤 완성된 초보지만 그래도 속기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자격을 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속기사 자격을 따시면 이런 연수과정을 꼭 거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프리랜서 속기사뿐만 아니라 뭐 국회라든지 지방의뢰할지 또 청와대랄지 법원, 검찰청, 정부 부처의 어떤 곳에 들어가서라도 속기사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속기사는 혼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속기사는 혼자서 하려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기 키보드를 다루는데 자기가 속기 키보드를 어떤 속기 약자부터 또 어떤 메모리 저장까지 이런 걸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숙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휴대폰에 전화만 한다면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겠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뭐 자료도 다운받고 또 메일도 보내고 영상도 찍고 또 사진도 찍고 이걸 편집해서 또 보낼 수도 있는 그래야 이 스마트폰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쓰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프리랜서 속기사이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 속기 키보드를 다뤄야 되겠죠. 그러려면 단순히 속기하는 그 차원에 뿐만 아니라 속기 키보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120%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야 자기가 프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보시면 속기 키보드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또 삼각다리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또 키보드와 연결하는지 그걸 자유롭게 어떤 장소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미처 속기사 자리를 별도 생각하지 않고 멀찌감치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잘 안 들리는 곳에 한다든지 그래서 속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이 단순히 어떤 회의 참석자의 하나의 일원으로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기사로서 그런 부분에서 책상이 없으면 의자만 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채 근접해서 또는 발언에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하려면 이 삼각다리 부분도 의외로 사용을 안 해보시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또 노트북을 꼭 가지고 다니시는데 노트북이 이제 충격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동 시에 어떤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바이러스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이 어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터리 이런 부분도 만약 전기가 없는 곳이라면 배터리를 여유 있게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원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글 맞춤법 계속 이 시간에 이어서 하지만 특히 이제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어떤 한글 학자 중에서도 지금 통일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활용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 모르는 부분 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완벽한 문서가 되도록 그런 한글 맞춤법의 어떤 달인이 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트북에서 속기를 하는데 거의 파일이 한글 정부 쪽에 많이 제출하는 문서이다 보니까 한글 그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잘 사용을 합니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양식에 따른 또 속기록은 단순히 한글만 쭉 치는 게 아니고 발언자 또 시간, 안건, 또 투표, 또 하다 보면 어떤 회의 중지, 또 회의가 계속되고 이런 부분을 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투표 결과, 어떤 그 투표자 수 이런 부분이
성원 보고 이런 것과 정확히 연결되려면 아주 집중해서 숙기를 하고 이런 한글 프로그램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녹음 재생 파일, 뒤에서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장에 속기를 하다 보면 이중 발언, 그러니까 어떤 발언자가 발언하는데 거기에 끼어들면서 발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발언을 온전히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발언을. 그 다음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또 마이크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른 녹음기를 여러 개 녹음해서 가장 그중에 잘 들리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또 어떤 법문 과정에서 사용하는데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어떤 그 정확히 법문을 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녹음 테이프 이런 건 안 쓰죠.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잘 사용해서 어떤 현장에서 속기하고 사무실에서 편집 법문을 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용도 능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기사로서 출장을 많이 가는데 자기가 집에서 있던 아니면 친구하고 만날 때 입었던 복장으로 간다면 안 되겠죠. 항상 복장을 단정해 그렇다고 뭐 티나 옷 이런 것은 필요 없겠지만 어떤 전문가로서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복장을 단정히 해서 가는 게 좋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스마트 디지털 영상 속기 플레이어라고 나오는데 이에도 이제 어떤 녹음을 하고 또 재생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알송이라든지 다음팟이라든지 KM 플레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쓰고 있는 어떤 전용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시간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두 시간에 따라서 사회자 앞에 녹음한 거, 또 의장 앞에 녹음한 거, 또 어떤 발언자 청중석 앞에 발언한 녹음한 거 그런 녹음 파일을 몇 개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잘 안 들리는 부분을 이 파일에서 불러와서 자기가 안 들리는 부분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옛날에 제가 속기할 때는 녹음 테이프 라고 있어요. 돌아가는 테이프.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테이프, 차에도 이 테이프가 넣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CD가 있다가 CD 플레이도 없어지고 거의 요즘은 이제 뭐 앱으로 듣는다든지 블루투스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힘들었지만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속기 작업에도 편리하죠. 몇십 번, 몇백 번 들어도 달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약간 조절하는 장치를 통해서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속기하고도 훨씬 편하게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몇 번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더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속기사로서 하는데 이 프리랜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프리랜서는 특별히 프리랜서만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쩌다 보니 프리랜서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서두에 이제 연수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수를 받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취업처가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우선 준비를 해야 어떤 기관에 또 어떤 공공취업체에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연수를 받고 나서 어떤 그 협회를 통해서 많은 일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그 프리랜서를 통해서 어떤 데는 의회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관에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재개발 회의에 가기도 하고 또 세미나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컨퍼런스 회의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각각 경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골 취업되기 이전에 속기사로서 연수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프리랜서 그 경력
어떤 데는 한 시간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달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력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경력관리를 하면 여러분들 취업 때 그만큼 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경력관리를 협회 차원에서도 또 경력증명서를 또 발급도 해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취업처 또 하시다 보면 자기가 또 어떤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취직할 수가 없어서 프리랜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그 대부분은 연수를 마치고 취업하기 전에 어떤 경력을 쌓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력관리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프리랜서는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속기 업무를 하는 전 분야가 어떤 프리랜서의 또 다른 일거리가 되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속기 사무소. 속기 사무소는 이제 보통 혼자 이 속기 사무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기 사무실에 한 건 오늘 회의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는 이러한 프리랜서를 또 채용해서 합니다. 그런 속기 사무소에는 보통 한 개 속기 사무소에 프리랜서가 적게는 두세 명에서 많게는 뭐 10여 명, 어떤 한 20명까지 이렇게 명단 관리를 하면서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수를 마치고 또 프리랜서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또 저희 협회를 통해서나 또 속기 사무실 연결해서 어떤 적을 두면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시간을 받을 때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제 녹취 업무, 이 녹취 업무라는 게 굉장히 뭐 시간이 많이 있을 것도 같지만 의외로 또 바쁜 경우가 많아요. 내일이 재판인데 오늘 녹음을 어떤 사람 녹음해서 내가 유리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 유리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밤 10시에 녹취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다음날 재판에 할 수 있도록 밤을 새서라도 원고를 마무리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프리랜서 속기사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주말에 안 되고 평일에 되고 이렇게 각각 틀리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자기가 가능한 일자, 가능한 시간을 미리 어떤 기관에 알려주시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재개발, 뭐 그 재개발도 회의가 많이 있는데 속기 사무소에 다 소화를 못하죠. 또 자기가 또 자기 동네에 어떤 재개발하는 업무가 있다면 자기가 속기 사고 하면 또 연결해서 그러한 일을 또 자체적으로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OD. VOD가 이게 그 어떤 드라마랄지 이런 것을 사전 작업해주는 그런 것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VOD를 통해서 또 프리랜서 할 수가 있고 사전 제작도 이 어떤 사이버 대학교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그런 그 자막 제작 작업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도 있는데요. 요즘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시사 프로그램은 이제 상당히 오래된 김현중의 뉴스라든지 요즘 이제 그 KBS, MBC 뭐 여러 방송에 이런 시사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상 듣고 끝나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기록해서 바로 속기사가 올려주면 그거를 어떤 여러 분들이 많이 보고 또 다른 정보 이용도 하죠.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라디오 채널에서 한 20여 개 채널에서 지금 이 라디오를 속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앞으로도 많아질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리랜서 속기사는 다양한 업무도 하지만 또 자유로운 시간 관리도 하죠. 자기가 오전에 시간이 안 돼 오후만 시간 된다. 그런 부분에서 오후 시간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그런 시간을 자기가 나에 맞게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주말에만 시간이 있다. 그럼 주말에 할 수가 있고 보통 재개발 회의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요즘 많이 하지만 주말에 그래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는 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과외 수입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특히 여성 속기사의 경우에 육아 등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프리랜서를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또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도 그렇고, 또 속기사무소 개업을 하는데 어떤 경력을 쌓고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속기사무소에 어떤 개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속기사는 속기의 경력 관리에도 필요하지만 각자 시간과를 통해서 또 다른 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녹취록 이거를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안성분을 맡기는 게 아니고 초안을 많이 맡깁니다. 초안을 맡아서 오면은 발언자랄지 거기에 어떤 뭐 청취자 불능이라든지 또 잘 못 적는 부분을 그 사무소에서 마무리해서 이제 납품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녹취록은 프리랜서 경우에 이제 초안을 많이 작성하죠. 이런 녹취록은 법원이나 경찰, 법원 또 방송사에서 요즘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데 납품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녹음 상태에 따라서 아까 그 재생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맞는 것을 활용해서 일을 좀 원활하게 또 쉽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녹음 재생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내가 쓰는 PC라든지 노트북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요즘 활용성이 많죠.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뭐 녹음을 클라우딩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고영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으로 녹음이 엄청 돼가지고 검찰에서 녹취록 작성을 엄청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폰, 근데 속기 사무소 또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그런 스마트폰에 보통 녹음을 하신 분들이 이걸 전송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운받거나 전달하는 거, 메일 보내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실제 업무에서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에서도 뭐 편하고요. 프리랜서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건 어떻게 다운받으면 좋겠다, 또 이건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메일이든 카톡이든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활용법도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양식이 속기 사무소마다 다 틀립니다.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씨 포인트라든지 또 꼬리랄지 이런 양식에서 표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의뢰받는 곳에 A, B, C, D 속기 사무실이 있다면 각각에 맞는 양식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다시 양식도 보내주세요 하면 처음에 했는데 어떤 신뢰받지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양식도 미리미리 확보하고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는 속기사가 어떤 녹취록 작성 때 훨씬 더 의뢰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주총회도 이제 초안 작성을 하는데요. 주주총회는 이게 그 표결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주총회는 의외로 이제 보통 20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M&A라든지 상당히 그 중요한 임원 그 사건이 있는 경우, 임원을 재보선 어떤 그 선임하는 경우에 시간이 10시간, 어떤 경우는 뭐 하루도 넘기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시간당 계산을 해서 상당 금액이 되기도 하죠. 보통 1시간 이내에 주주총회 많이 끝나지만 또 프리랜서 속기사는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주주총회는 회사 차원에서는 보통 한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상당히 그 어떤 20분이든 1시간에 의해서 거기서 주주총회가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속기사가 거기에서 속기록도 작성하지만 또 의사록도 작성해서 그 회의가 원활히 끝났다는 것을 또 바로바로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식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양식에 따라서 바로 나면 초안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그 해당된 속기사무소에서 업무 처리가 되겠죠. 이 주주총회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대부분 이제 하죠. 코스피, 코스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주가가 엄청 2,500선을 지금 넘어갔죠. 지금 상당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코스닥 또 코스피에서 주주총회를 하면 훨씬 그 회사가 잘 보이죠. 왜냐하면 주가도 모르고 그 회사가 어떤 걸 생산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또 속기사 또 자격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회사의 주주총회를 간다 그러면 그 회사의 현재 주가, 생산하는 품목, 어떤 발전 전망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자기가 뭐 한 주, 두 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총장에서 발언을 하려면 최소 한 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 사는 경우도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주로서 발언하는 경우에 활용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업무로서 더 한다면 어떤 투자도 또 주식도 또 공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는 보통 3월 달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너무 하루에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하루에 뭐 200군데, 300군데 하는데도 여전히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속기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그 어떤 날짜라든지 한다면 뭐 내가 3월 달에 한 개가 아니고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속기사무소 일정을 맞추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도 역시 이제 양식을 녹취록처럼 그 어떤 속기사무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어떤 그 증권 모 증권회사에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속기 작성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제 속기 컨설팅 때문에 갔는데 속기사가 회의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담당자가 아주 경황이었고 굉장히 그 또 속기사가 혼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30분 전에는 착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주총회가 뭐 어떤 회사 1년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속기사가 어떤 속기사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 또 장소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장소라든지 회의 시간, 자료 이런 걸 미리 챙겨서 이 주주총회에서도 속기사가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여전히 그 속기사무소에서 하지만 속기사무소가 다 일을 처리 못하죠. 지금 사진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 못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속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야외에서 속기하면 더 음성이나 이런 발언자 확인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속기사는 녹음을 하고 또 발언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발언하면 발언자를 나중에 쫓아가서 적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재개발 회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떠나거든요. 자기 발언하면 그래서 그런 발언자 확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발언자는 그 보통 노인분들 또 여성분들 또 위치가 멀어서 이 목소리 확인이 안 되는 상당히 재개발 회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발언자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녹음도 다양한 곳에 배치해서 녹음기를 어떤 분들은 10개까지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한 3개, 뭐 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법문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재개발은 그 총회가 있어요. 1년 한 번씩 하는 정기 총회가 있고 또 어떤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어떤 그런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임시 총회가 있고 또 총회의 어떤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되는 대의원회가 있는데 그런 대의원회도 속기를 많이 합니다. 총회는 거의 100% 하고 이 대의원회는 한 약 30%, 40% 그다음에 이사회는 한 20% 정도 하는데 총회는 많이 하지만 대의원회는 보통 숫자가 많아야 100명 이내 보통 한 4, 50명 이렇게 모여있는 회의가 많죠. 그런 회의는 또 마이크 없이 하기 때문에 또 속기에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하는 회의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속기 경력 관리에
또 나중에 또 속기 사무실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버 대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동영상만으로 진행된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데 보시면은 그 영상으로만 하니까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교육 속기의 일환으로 사이버 대학교 자막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기사는 흔히 이제 싱크를 맞춘다는데 이 발언과 텍스트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죠. 이게 1차 속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맞추는 그 싱크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각 학교에서 영상을 제공해 주거든요. 강의 시작 전에 다운로드해서 또 한글 프로그램에서 어떤 용기에 맞게 하고 또 글자 크기를 맞춰야 되겠죠. 맞춰서 영상 보면서 한글을 집어넣어서 발언자와 또 문자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사이버 대학교가 뭐 있지만 다른 일반 그 자격증 관련 이런 데도 텍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사의 어떤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식도 있고 이거를 이제 작업하는 사진인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런 부분은 다 그 속기사가 작업을 해서 외국어든 또 이런 수학이든 또 뭐 컴퓨터 관련 공학 계통이든 뭐 인문 계통이든 다 속기사가 작업해서 과목을 어떤 청각 장애인 학생들이 어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텍스트는 시각 장애인 그 학생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다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또 받기 때문에 속기사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도 좋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속기사는 영화, 드라마, 우리가 물론 외국영화 보면 밑에 자막으로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화를 보는데 자막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자막도 하고 드라마도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는 소리, 비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마치 어떤 듣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TV 자막 방송의 경우에는 전에 이제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게 약간 중간 하면서 사전 제작하면서 바로 실시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드라마도 점차 사전 제작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각 장애인에게 좀더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죠. 화면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어떤 꼭 발언이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느낌 같은 것도 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또 브랜드 속기사는 이런 실시간 속기에 나가서 어떤 자막을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많이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자막을 크게 해서 누구나가 일반인도 어떤 그 듣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막하고 듣는 것을 같이 하면 훨씬 정확하게, 훨씬 편안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 속기, 이건 서울시에서 그 어떤 새로운 기구를 출발할 때 과연 이것이 좋은 건가, 좋다면 어떻게 좋은 건가, 보완할 건 뭐가 보완할 건가 이런 F자의 어떤 토론에서 속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그룹이 10개 그룹을 나뉘어서 10개 그룹, 10명의 속기사가 각각 속기 하는 거죠. 이상 이제 프리랜서 속기사에 대한 어떤 업무 영역, 또 자격, 또 연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속기사는 다양한 영역의 어떤 업무를 할수 있지만 프리랜서도 나름 매력이 있는 직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한글 맞춤법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동음 이의어
특히 우리 한글은 한문에서 그 연결이 많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또 속기사는 한문을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상급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속기를 할 때 어떤 오청이 안 되고 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속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헷갈리는 거, 의미는 우리가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가 아주 다른 것들이죠. 먼저 이 가교. 가교라는 것이 어떤 다리를 놓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임시로 놓은 다리. 이거는 뭐 큰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보통 가교, 다리를 놓는다 이런 정도로 많이 쓰이고 가열. 이것도 그 한자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헷갈려 할 수 있고 좀 의미를 모를 수도 있는데 가열은 우리가 어떤 열을 가한다. 또 다른 물은 굉장히 가혹하고 맹렬하다. 좀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가교나 가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구분이 되는 밑에 것은 잘 안 쓰는 의미가 많죠. 감사. 감독 검사함. 이게 이제 그 한자의 그 어떤 틀인데 이 감사하고 감사는 이 밑에 일사자 감사는 어떤 그 회사의 감사, 일을 한다 이런 거고 위에 한자의 감사는 감독과 검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경주, 이것도 우리가 뭐 서로 빨리 달려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진짜 노력한다 어떤 경주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서로 빨리 다름질해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단, 이것도 이 공업단지가 있고 어떤 국가적인 사업, 뭐 서울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은 이 지금 공단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한자를 아시면 훨씬 의미가 빠르겠죠. 공약,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든 공약을 내 걸잖아요. 근데 공약을 내가 뭐 다리를 뭐 만들겠다. 그럼 다리를 만들면 공약을 지킨 게 되고 공약을 안 지키면 공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보면 비공개에서 헛된 약속.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약은 어떤 약속인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그걸 헛된 공약 이런 의미로 또 쓰이는 거니까. 공적.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는 구분이 될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예순 보람에 대한 것에 공격이 있고 또 공공의 적. 요즘 줄임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임말이 하나지만 그렇게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구분이 가능할 거고. 과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에 보면 과실, 뭐 치사, 과실 치상.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뭐 다치겠다 이런 의미의 나쁜 뜻이 있지만 또 좋은 의미로 열매, 과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구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기구.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어떤 그 단체 이런 것이 이제 기구라 하지만 또 다른 그 뜻은 우리가 뭐 운동 기구할 때 그러한 그 어떤 기계와 기구를 줄임말 이런 장비 이런 거의 의미의 기구죠. 기초. 기초도 이게 그 어떤 말에 초안 잡는 거와 또는 그 집을 지을 때 털을 닦는 이런 의미.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뭐 대국. 이런 부분은 큰 나라일 수도 있고 또 바둑을 뛸 때 대국한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 이것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망.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그게 큰 어려움 없이 아실 수 있을 거고. 대체. 이것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는 다른 것을 바꾼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어떤 대체한다 이런 거, 다른 그 계정의 금액을 어떤 옮기는 거 계좌로 이런 것을 이제 그러겠죠.
도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밑에 것은 별로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예지, 뭐 시골, 도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다음 속기에서는 이제 이게 좀 그 어떤 그 주주총회나 또 어떤 회의체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동의, 동의가 움직일 동의 있고 같을 동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정된 동의, 움직일 동은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해운에 제출한다. 새롭게 의안을 제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같을 동은 제청한다. 앞선 사람이 그 의견에 A라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의견에 동조한다 해서 어떤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와 동의, 우리가 한글은 똑같지만 이게 그 어떤 의사 발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 구분해야 된다면 한자로 변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을 제출했다 그러면 움직일 동자를 넣어서 동의라고 가로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속기사는 그만큼 이게 새로운 안인지 어떤 같은 안에 대해서 어떤 동감을 표시하는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한글로 표현이 안 된다면 한문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뭐 보상, 뭐 부동, 보상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고 부정 이 부분도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것까지는 좀 여러분들 복잡할 것 같고 뭐 사단 사전도 그렇고 소리 이건 우리가 말소리도 있지만 적은 이익 자신의 어떤 이익에 뭐 어떤 집중한다 해서 소리 이런 표현도 하죠. 소실 소실은 사라져 없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소실 뭐 어떤 불에 타서 사찰에 불에 타가 없어진다 소실됐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소실하고 구분할 수가 있죠. 수상 수용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시정 우리가 이제 시의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서 시정 이런 부분이 시정이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친다 이런 시정도 있죠. 그다음 실명 본인의 뭐 본명 별명이 아니고 그다음 실명은 눈을 잃어버린다 이런 부분은 아실 수 있겠죠. 역사 뭐 연타 이런 부분 인재 전구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건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재, 전국, 전매. 전문.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좀 그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전문은 한자로 온전 전자를 쓰면 전체 문장으로 이해하시겠지만,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전문, 소문으로 전해 들은다. 이거는 그 형사 사건에서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사건을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증거 능력이 좀 떨어지죠. 소문으로 들은 거, 그게 전문입니다. 그런 표현, 그 부분 아시면 되겠고. 전향, 뭐 전후, 정상, 정체 이런 부분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국, 제도, 제자 이런 부분도 괜찮고. 조각, 조작, 조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조화, 주력, 지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패자, 학원, 합의 이것도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의미를 정확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행사, 일을 거행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는 행사, 치하의 행동한데 이 부분이 의미도 약간 비슷한데 이 밑에 한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나쁜 뜻이 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행사를 보통 그 쓰이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현상, 협의, 한글 맞춤법 동음 이어에서 잠깐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동이 움직일 동하고 같을 동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그 확실히 하시면
다른 부분은 한문에 대한 걸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이어서 속기 교재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부정사 약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정사야 모타. 모타는 미음하고 오, 히읗을 연결해서 하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모타. 그러면 미음하고 오, 모하고 히읗 하면 모타가 되는 거죠. 모타고. 모타다. 못하여,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장 연습을 해보시면 공부를 못하더라도 미워 마라. 결혼도 못하고 자 못하고 미음 모 히어다 기어가면 못하고죠. 운동도 못하지. 너는 철수만 못하다. 자, 못하다. 미음 오 히어 디귿 해서 못하다가 되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헷 이제 어떤 동사에서 헷인데 헷은 히은 미음을 가지고 헷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조사라든지 활용조사 연결해서 하는 연습이죠.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헷. 자, 히읗 미음을 헷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서 했고 했기 때문 했기에 했는 이런 식으로 이 활용조사와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하죠. 다음 문장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철이가 거기로 가기로 정했다. 자, 했다. 히읗 미음 디귿 했다가 되는 거죠. 혼자 먹기로 했고 또 치우기로 했다. 그가 오기로 했는데, 자 했는데 니은 디귿, 그다음에 어제 공부 했어야 했다, 했어야 했다. 자 했어야 한번 볼까요? 히읗 미음 이응이죠. 했어야 했다. 공부하기로 했으나 결국 놀았다. 약속을 했으면 자 했으면 해서 미음 미음이죠. 지켜야지. 애지중지했는데 공부하기로 했으니 자 이런 식으로 히읗 미음과 연결해서 계속 연결하면 새로운 약자를 여러분들 배우지 않더라도 연결하면 해도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앗. 과거에 해서 앗 했을 때 앗인데 앗은 이응과 아를 치면 앗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앗 이응아 우리가 이응을 빼서 원래 아를 치면 몸에 아만 치면 아가 되죠. 근데 이응아를 치면 앗이라는 하나의 그 활용 어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고 그 이걸 어떻게 연습하는가 하면 보악고 한번 해볼까요? 보자고 악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악기 때문
자, 보았기 때문. 바로 이렇게 활용성이 나오겠죠. 앉는가, 보았는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능하겠죠. 또 앗으며, 보았으며, 이렇게 연결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자, 문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범인을 보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친구를 보았다면 불러서 함께 놀아야지. 놀이터에서 아기가 놀았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앗에 대한 이게 보통 이제 뒤에 끝나는 말에 그 붙죠. 근데 이거를 기본 문자를 치려면 상당히 그 손에 복잡한데 간단하게 치면서 뒤에 조사와 연결해서 하나의 약자화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신데 아까 아시 나왔으니까 어시 나와야 되겠죠. 어선 아까는 앗은 이응하고 아를 해서 앗으로 했는데 어선 이응하고 어를 해서 어스로 됩니다. 자,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해서 얻고 그러면 먹자를 집어넣어서 먹었고 자, 이렇게 연습이 되겠죠. 자, 얻기 때문을 한번 해볼까요? 얻기 때문. 그럼 먹었기 때문, 뭐 갔기 때문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얻으면, 먹었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쉬었다. 난 계속 먹었고 또 먹었다.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갔었는가? 처음에는 여기에 두었었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엇을 했는데 엿, 하였다, 하였었다 했을 때 엇을 엿, 엿은 아까 엇은 이응과 어를 했는데 엿은 중음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같이 넣어서 엿으로 표기합니다. 자,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엿. 자, 이응과 별표와 어죠. 그럼 엿고. 자, 보자를 넣어서 보였고. 엿기 때문에서 보였기 때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였고 겁도 많았다. 공부를 안 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였는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 듯 싶다. 전에는 너무 귀여운 강아지였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다고 어다고 엿 이렇게 쭉 배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 표현 이런 부분을 어떤 간단한 그 어간으로 활용해서 약자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프리랜서 속기사, 속기사가 되시려면 어떤 자격 또 어떤 연수 이런 부분을 배웠고 또 프리랜서 속기사는 어떤 경력 관리에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속기사무소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경험에 굉장히 좋은 그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 배우셨고 또 앗, 엇, 엿 이런 그 활용 어간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어떤 다음 시간에는 속기사 비정과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속기 약자를 계속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받는데 수고하셨고 연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부터 어떤 지금 배운 데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속기사 완전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